네, 2연승 이어가는 아프리카 프릭스 오늘 MVP 에이밍 선수, 유칼 선수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3세트까지 이어지는 정말 긴 경기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, 에이밍 선수. 저희가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를 이겨서 좋고 남은 경기도 다 이겼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든데요. 유칼 선수, 이렇게 아프리카 프릭스가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팀적인 비결이 있을까요? 사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2세트 때 좀 말아먹는 감이 있긴 하지만 팀원들이, 특히 기인 형이 제 멘탈을 잘 잡아줘서 3세트 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팀원들의 호흡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1세트에 에이밍 선수의 이즈리얼 다시 등장을 했죠. 사실 생각보다 밴을 거의 당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이즈리얼로 MVP만 4회째 받고 있는데 이제는 좀 상대팀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? 제가 많이 이겨가지고 밴 쭉 되다가 오늘 킹존전 때 풀려서 오늘 살면은 할 생각 했었는데 잘 살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역시 이즈리얼로 1세트 캐리해 주셨습니다. 자, 이때 1세트에서 1대3 구도에서 트리플 킬을 만들어냈었죠. 화면으로 만나볼게요. 좀 딜로 찍어누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. 사실 제가 스킬을 다 못 맞췄는데 그냥 제가 너무 잘 큰 상태여가지고 다 잡았던 것 같아요. 스킬은 거의 한 대도 못 맞췄거든요. 그냥 평타 자체로만으로도 네. 엄청나게 멋진 딜을 뽑아냈습니다. 그리고 3세트 유칼 선수, 조선 제일검 야스오가 등장을 했습니다. 야라가스를 상대가 2세트에서 했었고 가져왔는데 어떤 생각이었는지 들어볼게요. 사실 2세트 때 코르키가 야스오 상대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야스오도 괜찮아 보여서 오늘 사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좋아 보여서 했던 것 같아요. 말씀하셨듯이 사실 요즘에 코르키 파회법을 팀에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. 오늘 야스오 해보니까 확실히 야스오가 좀 좋다고 느껴지시나요? 2승 다 야스오였거든요. 조합에 따라 다르겠지만 라인전 자체는 야스오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에이밍 선수는 상대가 트리스타나 볼리베어를 들고 나왔는데 예상은 하셨던 구도인지 궁금해요. 볼리베어는 예상이 돼가지고 그 2경기 때 밴을 했었는데 그 트리스타나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잘 경기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. 상대하기에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셨나요? 라인전 하실 때? 라인전이 볼리베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좀 후반 가도 좋다 식으로 게임했던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유칼 선수가 또 엄청난 장면을 만들어냈죠. 사실 이 장면이 아니었다면 경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조금 전 만났던 장로 앞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. 네, 이때 구도는 어땠는지 또 진입 각은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들어볼게요. 제가 여기서 진입할 각이 그라가스가 궁 떠들어주는 거 아니면 없었는데 사실 저렇게 된 거고 그라가스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라가스가 죽기 전에 궁을 던져주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라가스와의 호흡이 정말 엄청났는데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야라가스의 본체는 그라가스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. 유칼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? 3코어부터는 야스오가 그냥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. 역시 조선제일검 유칼 선수의 야스오 활약이었습니다. 자, 다음 경기가 담원인데요. 현재 1위 팀이에요.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에이밍 선수 각오 들어볼게요. 담원이 현재 1위로 되게 아주 기세가 좋은데 저희도 거기에 비해서 좀 밀리지 않아가지고 아마 싸움 칼 대 칼로 싸울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밍 선수는 또 어떤 카드를 꺼내실지 많이 떨리네요. 자, 그리고 유칼 선수도 각오 들어볼게요. 저희 팀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뭔가 실력이 달라진다기보다 저희가 저희 할 것만 하면 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남은 경기 한 5경기 그냥 저희만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조금 전에 해설진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기인 선수가 좀 아깝게 MVP를 놓쳤잖아요. 유칼 선수 워낙 친하시니까 기인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그래도 기인 형이 묵묵히 잘 버텨줘가지고 고맙고 오늘 MVP는 내가 받았지만 다음 경기는 이겨서 형이 받도록 노력해보시오. 해보시오. 네, 마무리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고요.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에이밍 선수, 유칼 선수 함께했습니다.